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문화생인 비구 석찬과 달짱이 비구니 묘독의 시주를 받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전하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학원 일책이 소장되어 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목판본은 표면이 좀 부드럽고 둥글둥글합니다. 목활자는 활자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요. 목판보다는 정교하죠. 금속활자입니다. 역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활자, 이걸 이제 복원해서 찍은 거죠. 이것은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책이 귀했으니까 이제 손으로 필사해서 돌려본 거죠. 좀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금속활자본 직지의 인쇄 특징. 거꾸로 인쇄된 글자. 네. 일자가 지금 거꾸로 인쇄가 된 거죠. 삐뚤어진 글자. 네, 가운데 인자가 오른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네, 삐뚤어졌습니다. 부족한 글자는 소자를 사용한 거네요. 네, 작은 글자. 위아래 글자보다 좀 작죠. 너더리, 쇳물 찌꺼기가 붙은 글자. 운자에 쇳물 찌꺼기가. 그리고 이것은 빠진 글자는 필사 보충. 예. 책을 찍고 보니까 글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써 넣었다는 거죠. 직지는 아주 유명한데 실제 그 안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죠. 예. 한 대목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직지에 담긴 문구.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은 알지 못해 부질없이 헤매인다. 자신이 어리석어 진실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헛되고 헛되다 하네. 진리는 원래 형체도 없어 집착이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네. 어느 날 스스로 성품이 원래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열병에 땀을 낸 듯 후련하리. 흐린 날 비 쏟아져 뜰에 물 고이더니 물 위에 동동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네. 마지막 한 줄입니다. 앞에 것이 이미 사라지는가 하더니 뒤에 것이 다시 생기고 앞과 뒤가 서로 이어져 진리에 닿을지니. 세상을 변화시킨 금속활자. 금속활자의 발명은 정보의 기록과 확산에 획기적인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여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중세 소수의 귀족층만이 누렸던 지식 정보들은 더 이상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정보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로부터 유럽은 근대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여 종교개혁, 시민혁명 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활자로 다양한 책을 신속하게 인쇄하여 국가의 운영과 발전, 통합된 사상으로 국민을 이끄는 역할, 그리고 정보와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한자 사용의 한계 때문에 이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 많은 문헌이 한글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세종은 1447년 처음으로 한글 금속활자를 만들어 월인천강지곡과 석고상절을 인쇄하였으며 세조 때에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의 언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후 사서삼경을 비롯하여 불경, 의서, 병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한글로 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글 식자층이 확대되면서 한글 문헌의 간행은 더욱 활발해졌다. 1477년에 주조한 한글 금속활자를 복원하여 만든 월인천강지곡 활자판, 월인천강지곡 금속활자 임판.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그 한글 금속활자 판입니다. 물론 복원한 거죠. 신정심상수학 교과서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 거죠.
제5가가 제목이 누에라. 예. 이게 좀 옛날 글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죠. 누에는 뽕잎을 먹는 버러지라. 처음은 조그만 모충의 석기처럼 베이다가 뽕잎 먹기를 4-50일간이 되면 그 몸이 크고 빛이 희며 명윤한 연후에 입에서 실을 토하여 제 몸을 감아서 집을 삼고 그 속에 있으니 그 집을 고치라 이르나니 이 고치를 삶아서 실을 뽑나이다. 네. 헐버트 박사가 쓴 3인 필지입니다.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죠. 세계 지리, 문화 뭐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도 그 세상을 알아야 된다. 바깥 세상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셨을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니 조선에 한글이라는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한글을 안 쓰고 한자, 한문을 쓰는 걸까?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한글로 교과서를 쓰신 겁니다. 흥덕사 망세입니다. 침이라고도 하죠. 높이가 138.5cm, 바닥 길이 89.4cm. 이 망세는 전통 기와집의 지붕마루 끝에 올려서 장식하는 기와다. 이게 이제 흥덕사 발굴할 때 나왔어요. 예,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 직지가 만들어진 청주 흥덕사지입니다. 예, 흥덕사터. 청주 흥덕사지는 9세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의 옛터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간행한 곳이다. 직지는 백운화상이 고려 공민왕 21년 1372년에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으로 우왕 3년 1377년에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사시비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랐다. 1985년 발굴 조사 중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가 나와 이곳이 당시의 흥덕사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와 전돌, 그릇 조각 등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3층 석탑을 복원하고 회랑지와 강당지도 주춧돌이 노출되도록 잔디를 심어 정비하였다.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 인쇄 전시관과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이자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인쇄문화와 금속활자 제작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예, 역사의 현장이죠. 직지가 만들어진 곳. 복원한 금당과 석탑을 바라보며 직지를 만들던 스님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사람들. 서양처럼 출판과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